김일성하고 정말 아주 정말 밀접한 사람 분에 대해서 밀접한 분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손정도 목사님인데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아드님이 둘 계세요. 둘. 손 목사님 아드님이 한 분은 손원일 장남은 손원일 장제부고 한 분은 차남은 손원태 씨예요. 네, 그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각자만 얘기하고 다음주에 얘기하고 그 장남 손원일 제부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믿음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러시죠?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훨씬 우리나라에는 지금 굉장한 경제번영이 있고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보다도 더 잘 살아요. 실제는 일본보다는 훨씬 잘 살고 일본 가보면 굉장히 불편해. 어? 우리보다 이 수준도 낮고 우선 대학 졸업생 월급이 일본 대학생 졸업 월급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월급의 반뿐이 안 돼. 반뿐이.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받거든요. 1년에 일본 대학 졸업생은 3천만 원 받아. 어?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우리가 저기 영국, 프랑스보다도 독일보다도 더 유택하게 살아요. 지금 어? 저 거기서 베를린 대학 교수 하던 여자분이 한국에 와 계시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아래인데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줄 몰랐다는 거야. 자기도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 번영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온 거야. 어? 우리를 위해서 어? 어떻게 해요? 희생하신 분들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리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분들이 어? 어떻게 죽으셨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죽었어? 하나님이라다가 하나님이라다가 숭배하신 분들이 예? 우리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지만 어? 일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숭배하신 분들만도 50명이 넘어요. 예? 그리고 2,000명이 감옥소에 갔고 온갖 고문을 받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 중에 이 손정도 목사님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정도 목사님, 어디 뭐 하셨어요? 목사님이지만 상임위원장이고 중대 의정은 의장. 의정은 의장이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초대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어? 그리고 그걸 하시다가 1924년 민영하시다가 만주 길림성 아시죠? 예. 길림성에 가셔가지고 길림조선교회를 만드셔서 거기서 그 만주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각가지 어려운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시다가 거기서 순결하셨어요. 그때 조선길림교회 계실 때 그 조선길림교회 찬양대 대장이 김일성이야. 이게 손정도 목사님이고 장남 손원일제도 손원태 씨고 이게 김일성 아버지 외할아버지 장남 외할아버지 강동욱 장노예요. 어머니 강만성자 손정도 목사님 양력은 1881년 강원남도 중산연에서 출생했는데 중산군에서 김일성 아버지 보다 6살 위에요.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 보다 6살 위고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의 숭실 전문 6년 선배. 어? 아, 6년 선배는 아니고 한 2-3년 선배 돼. 그러니까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셨어요. 김일성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한 2-3년 선배. 나이는 6년이고 그래서 친해. 잘 알아. 김일성 아버지하고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강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902년 23살 때 과목으로 가다가 과목으로 가다가 이제 그 어디 그
지나가는 집에서 자게 됐는데 그 집이 저 무슨 목사댁이야.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손정도 청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과거 보러 가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서 어? 과거로 안 보고 어디 가요? 집으로 집으로 가셔가지고 집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양반집이야. 돈이 많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몽둥이로 집에 있는 모든 그 신당이라고 해서 신당 사당 어?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거를 다 때려보셨어. 어? 전부 다 다 때려보시니까 그 동네에 있는 손시문 중에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모의를 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너 네 분중 사람들이 죽이러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빤스바람으로 겨울인데 도망가서 도망가다가 조목사 댁에 또 도망을 갔어. 거기 갔더니 그때 조목사 댁에 미국 선교사가 와 계셔서 감리교 선교사가. 그래서 선교사 말을 또 거기 듣고 완전히 감동을 해가지고 선교사 따라 서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녔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때 상동교회 남대문의 상동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신세계백화점 알죠? 예. 그 옆에 상동교회가 있는데 상동교회가 우리나라 거의 처음 생긴 그 정동교회 앞에 살아가서는 정동교회 다음으로 생긴 교회 일찍 생긴 교회인데 거기 전도기 목사님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세요. 어? 그래서 거기 독립운동하신 한국에 덤을들이 많이 다녔어. 이동영 선생, 이정 선생, 이 초대 부통령이에요. 노백진 장군, 육당 천남선, 천남선 씨가 누군지 아세요? 천남선 선생이? 여러분들 3.1운동 때 김해 독립 선언서 있지? 독립 선언서, 그 모르는 거라 안 가르쳐서 북한에서 독립 선언서 만드신 분이고 이피치 목사님, 34년 중에 한 분, 정동교 그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남포, 그때는 진남포라고 그랬어요. 남포를 남포 알죠? 평양 옆에 남포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만주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신흥국원학교 독립운동학교 관영을 하셨다가 상해 임시정부에 만들 때 참여하셔가지고 초대 의정을 의장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일본 수상 암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소 갔다가 전라도 진도까지 유배 갔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만주 길림에 가셔가서 선교 활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이 중간에 이 남포서 목회하시다가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 정동에 있는 정동 감리교회. 감리교회 중에 거의 제일 크죠? 네. 여기 13년간 목회를 하셔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 교회가 남자 여자가 분리돼 있었어. 자리가 이거를 이저 손목사님 가셔가지고 없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때 부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게 정동 감리교회 옛날 모습. 그때 당시에 가족 사진이시고 그다음에 이 여기 누구야 사진 찍었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손정동 목사님의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야.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의정의장, 국회의장이야.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안창호 선생 아세요? 네. 안창호 선생과 같이 사진 찍은 거고 여기 그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찍으셨는데 여기가 손정동 목사님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으로서는 거물이에요. 거물 아니고 거물이죠. 목사님에서 거물이면서 또 뭐의 거물이야? 독립운동의 거물이야. 독립운동의 독립운동의 거물이 아니에요. 거물이 아니에요. 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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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만 봐도 거물 아니야. 어? 초대 국회의장이야. 임시정부 그때 그거 3년인가 4년 하시다가 만주로 가셔서 빌림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서 조선 빌림 조선교회를 하실 때 김일성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손정동 목사님이 어록이에요.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비단 아무 비단은 아니고도 살잖아.
지금 여러분들 빈 한복 입은 사람 없네. 요새 빈 한복 안 입어. 그러니까 옷은 좋은 거 안 입어도 되지만 벌레는 있어야 된다 이겠지. 벌레가 없으면 어떻게 돼? 더러워서 못 살아. 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겠다. 이민족을 위해서 뭐야? 벌레가 되겠다 이거. 벌레 더러운 거 치우고 어? 남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살겠다고 해서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의 인생을 살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이 이제 그 길림 조선인 교회 가서 그 목회하실 때 여기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유치원도 세우고 국민학교도 세우고 중등과정도 세워서 이제 교우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신앙도 교육하고 애국도 교육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교포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중국 군번 장학량하고 장작상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싫어요? 일본을 치래. 일본 중국 사람들이니까 중국 군벌이니까 이분들하고 치랬는데 이분들이 또 이 중국의 장장장 장작상 이 군벌이 누굴 싫어하냐? 빨갱이를 싫어해. 우파가 돼서 우파가 돼서 누굴 뭘 싫어해? 빨갱이 싫어해. 자 김일성이가 여기를 어떻게 다니게 됐느냐? 김일성 아버지가 손종도 목사님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을 우리 식구들을 좀 챙겨달라고. 근데 김일성 가족이 만주로 고마워가지고 만주에서 김영직이 김일성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손종도 목사를 찾아간 거야. 아버지 말을 듣고 너 내가 죽으면 손종도 목사 찾아서 의탁을 해라.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김영직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밟아주고 거기서 키워주다 한 거야. 교회 다니게 하고 그래서 찬양대 대장도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래서 육문중학을 다녀. 중국 육문중학을 다니는데 육문중학에서 빨갱이 서클에 들어가. 중국에도 공산주의 서클에 들어가서 사회주의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그래서 이 장장 장한장 장장상 부대에 재편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편한다고. 일제 경찰에 재평한다고 자기 자서전에 써 있어. 2부에서 일제 경찰에 재평한다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일제 경찰이 아니고 중국 군벌에 재평한다고. 왜 이 사람들은 빨갱이 싫어해. 모택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재평하면 죽는 거야. 죽는데 손정도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알아. 그래서 빼내온다고. 빼내온다고. 빼내와가지고 돌봐준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최고의 은인이 아니야. 최고의 은인이야. 그래서 김일성 자신이 책에다가 썼어. 손종도 목사가 내 인생이 뭐 있어요? 최고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교육받았죠? 예. 근데 그래서 근데 이분이 김일성을 도와준 관계로 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상적으로. 근데 손정도 목사님은 절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자지. 김일성을 그냥 도와줬을 뿐이지. 목사님으로서 또 김영직의 아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 소녀를 안 도와줘.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김일성의 가게입니다. 이게 강동으로 장로야요. 평양에 칠골교회를 세운 사람. 칠골교회 평양에 지금도 있죠? 있어요. 네? 봉수교회하고 같이 그걸 설립한 게 이 김일성 외할아버지 강동욱 장로예요. 이 강양욱은 이분이야. 알죠? 강양욱. 국가 부주석해서 강양욱 몰라요? 알아요. 알죠? 강양욱이가 이 강동욱 목사의 육촌 동생이야. 일본 중앙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인텔리야, 인텔리. 그때 당시 일본 유학 갔으니까 김일성 외갓집이 부잣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부잣집 아니 일본 유학 못 보내.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해. 돈 있어야 교회 세우지. 이 강양욱이가 일본 중앙대학 졸업했어요. 중앙대 인류대학입니다. 지금도 일본서. 그러고 이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 목사.
근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김일성이가 들어왔잖아. 김일성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붙었어? 사탄한테 붙었지. 김일성 사탄에. 그쵸? 김일성 사탄한테 붙어야 돼?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김일성 사탄한테 붙었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외할아버지 육촌 동생이니까 활용을 해 안 해? 활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가 군주석까지 돼서 국가 군주석 서열이 12 안에까지 들어갔었어,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조선 기독교 총연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연맹 회장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강량욱이가 지금 주체사상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강량욱 목사가 목사니까 성경을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 몰라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우리 김일성 주체사상에는 성경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운용하고. 그래서 김일성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에서 따온 거야. 김일성 아버지. 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원래는 못 믿던 사람이 어려서 자기 어머니 따라서 주일학교 가고 주일학교 교육 받고 그리고 소년 시절에 탄양대 대장하던 독실한 신자였는데 누굴 만나가지고 바뀐 거야? 빨갱이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중국 빨갱이 학생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 강량욱 목사도 원래 빨갱이였겠어요? 아니죠? 빨갱이 아니죠? 근데 빨갱이가 된 조카 아니 손자 그걸 되는 김일성이를 만나서 뭐야? 빨갱이가 된 거야. 그래서 빨갱이는 만나질 말아야 돼. 내가 빨갱이를 만나서 전도하겠다. 내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빨갱이가 돼. 왜 그러냐? 빨갱이들은 수단과 방법으로 안 가리고 나를 엮으려고 그러니까 돈으로 엮든지 여자로 엮든지 하여튼 뭘 엮어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은 경우가 있어. 하나님이 너는 누굴 가서 전도해라 이런 걸 명령을 받기 전에는 빨갱이 전도하는 게 아니야. 빨갱이는 만나지 말아야 돼. 같이 밥도 먹지 말고 물도 같이 먹지 말아야 돼. 김일성이도 빨갱이 아닌 사람이 빨갱이 만나서 빨갱이 됐고 강량욱이도 뭐야 강량욱 목사도 빨갱이 만나서 빨갱이.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손정도 목사님 장남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은 손오리 장로예요. 손오리 장로 한국 해군을 창설한 분이에요. 한국 해군을 이 손오릴 장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적화통일이 됐어 6.25 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손정동 목사님 덕으로 살았죠. 살아났는데 이 손정동 목사님의 장남 때문에 자기의 목적인 적화통일을 못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손오릴 제독이 그 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신앙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상해 계실 때 같이 상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야.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야. 자기 개인 돈으로. 그때 돈이 그래서 이 그래가지고 6.25 때 북한 해군을 막은 거예요. 자. 여기 요 아까 이 사진 봤죠? 네. 네, 여기 계신 분 큰 아들. 자, 이 아버지가 상해 계실 때 상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젊었어. 19, 20살 됐는데 그 상해 계실 때 상해항에 그 유럽의 그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 군함들이 막 들어와. 그 군함들을 보고 우리 한국 민족도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면 저런 해군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되면 반드시 해군을 만들 거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의학 공부하다가 중국 중앙대 항해과를 가. 항해과.
중국 중앙대학교 국립중앙대학교 항해과 가서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래가지고 2등 항해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좀 근무하다가 중국서 너무 훌륭한 항해사가 돼서 독일로 유학을 보내. 그래서 독일에 유학해서 독일에서 또 독일 배들을 타고 또 3년간 항해사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그래.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사업주마다 돈을 벌고 그러다 해방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1945년 해방이 됐는데 한국이 그때 엉망이야 나라가. 나라도 안 세워졌지. 미국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고 그때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그 버는 돈을 다 털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국 해사대를 만들어. 해군의 시초야. 그래가지고 해방정단을 만들었는데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인수해서 한국의 최초 해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을 처음 시발점을 여기 이 21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48년, 49년에 해병대도 만들어. 한국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해군 소속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 해병대도 만들고 그러는데 6.25가 난 거야, 6.25. 6.25가 났는데 6.25 날 때 우리나라 배가 나룻배 같은 거 뿐이 없었어, 한국 해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목선 있죠, 목선. 나무배, 돛단배 같은 거 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손흥민 제독이 6.25 나기 직전에 배를 사야 되겠다. 우리 배를 못 만드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미국서 고물 배라도 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사는 여기는 65일 날 이제 전쟁이 납니다. 낮에는 몰랐죠. 낮에는 그래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제 뛰고 놓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 부산에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전쟁이 났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밖으로 이제 배가 나가서 지내서 나가서 이제 경계를 하는데 밤에 이제 괴선박 그러니까 그 북한 배를 만난 거야. 근데 깜깜해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겨우 북한 배라는 걸 아는 애는 자기 배보다 엄청 커. 무기도 많고 그러고 딱 포탄이 백발뿐이 없어. 그러니까 함장이 중령인데 포탄 백발 가지고 북한 배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백발을 아껴야 돼 안 아껴야 돼?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아끼면서 전투하는 방법은 뭐야? 북한 배에 가장 가까이 가는 거야. 맞춰야 되니까. 근데 북한 배 훨씬 커. 무기도 많고 그럼 가까이 가자. 죽어 안 죽어? 잘못하면. 그런데도 함장이 명령을 내린 거야. 갖다 붙여라 북한 배. 가까이 가서. 근데 가니까 막 포를 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포를 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해군들이 처음 쏴보는 거야. 처음 쏴보는 거. 한 번도 안 쏴봤어. 그러니까 잘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밤이야. 달도 안 떴어. 칠흑 같은 밤이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여튼 포를 아끼고 아끼고 쏘는데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쏜 발이 98번째 포탄이 북한 기관지에 맞아요. 한 발 남겨놓고 그거 안 맞아서 한 발뿐이 안 남아. 근데 그 다음에 쏘고 안 맞으면 뭐야?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죽고 그 게릴라 600명은 북한 특공대는 부산항으로 상륙해가지고 부산을 점령하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6.25 전쟁 때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최명진 장군도 있고 김성은 장군, 김성은 해병대 김성은 이제 장군은 해병대 영웅인데 귀신 잡는 해병의 주인공이에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 지금 임진강이 한국 쪽이야 북한 쪽이야? 한국 쪽이 북한 쪽이야? 한국 쪽이지. 함정 쪽이 있지. 그 임진강을 1952년대 중공군 5만 명하고 한국군 해병대 5천 명하고 붙었어. 중공군 몇 명? 5만 명. 한국 해병대는 5천 명. 그럼 누가 이겨? 중공군이 당연히 이기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김성은 대령인데 해병 전투단장. 이 김성은 해병대 대령이 3일간 기도만 했어. 3일간. 분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분목하고 기도만 했어. 딱 보니 저기 5만 명이야. 나는 5천 명인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아주 독실하신 자시거든. 그래서 기도를 3일간 했어요. 굶목하고. 굶목하고 기도를 3일간 하니까 하나님이 뭐야? 나가라. 어? 너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기도 3일 굶목하고 나가가지고 중공군 5만 명을 깨서 이겼어요. 깨서 이겨가지고 중공군 5만 명 중에 그 2만 명 이상을 사살했어. 그리고 한국 해병대는 5천 명 중에 몇백 명 뿐이 전사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임진강을 확보해서 지금 임진강이 누구 땅에?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김성은 대령이 그때 나가실 때 나는 다윗이다. 적은 골리앗이다. 하나님 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흘간 기도를 했더니 그 중공군 골리앗을 뭐야? 하나님이 깨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전사에 어쨌든 이 손흥민 제국이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북한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미국하고 같이 하신 거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목을 받으신 분이야. 군목. 1948년 해군이 전설대장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군목 이런 거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 인사규정이니까 법도 안 만들고 그냥 자기 해군 참모총장 직권으로 이화여고 교복인 정단빈 목사를 불러가지고 주민계급장을 달아주고 네가 해군 군목해라. 그래가지고 군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군목이야 이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군대가 예배를 왔어. 예배. 예배 본 거야. 이건 또 어디서 예배를 봐? 해군 중령집에서. 손원의 제독이 예배를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해군 본부 인사참모 중령 팀대신 중령 반사에서 해군과 육군 가족 15명이 모여서 최초로 한국 군대에서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손정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이 최초로 정식으로 교회 세운 거예요. 이게. 진해 작전사령부라고 그래. 지금 그때는 통제부사령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진해 그 통제부사령부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교회. 최초의 군인교회.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 아들. 손정도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해군가야. 해군가. 해군가는 누가 만들었냐? 손흥민 제도 부인. 손흥민 제도 부인이 홍은혜 권사야. 근데 이화여대 음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곡을 하고 그 작사는 손흥민 제독이 작사했어요. 자 해군가로 한번 들어요. 그 손흥민 제도 부인 그 홍은혜 권사께서 해군 처음에 만든다고 그랬죠? 그 장정들 집에 다 불러다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옛날에 빨래해주고 밥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매 수십 명 수백 명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래 하면서 해군을 만들어줄 거예요. 밥해주고 후세에 뭐가 와요? 번영이 오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고구려 권사께서 이 곡을 작성하셨는데 이분 신앙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일본에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 간증 책도 있는데. 자, 그 호문의 그 권사님이 머니 다락방이라는 이 대군의 이 다락방 제도를 만들어요. 다락방이 뭐였는데? 예배보고 성경보고. 대군들은 육상에서 근무를 안 할 때가 많아. 배 타고 나간다고. 배 타고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배 타고 나가면 거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배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홍은혜 권사님 아이디어로 부인 남편인 손오릴 제독에게 얘기해서 배 안에 다락방을 만들어라. 전함만 해. 어? 그래서 그 함선 안에 다락방에서 장교 사병들이 모여서 부용예배처럼 부용예배도 하고 군복이 그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함정마다 군복을 보낼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누가 한 인도해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해군에 그 원인 다락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 자, 그리고 아까 그랬죠? 한국 해병대. 그런 손오리 제독이 이제 찬서를 합니다. 신현준 소령에 청을 받아서 이 아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김성은 대령군 분이에요. 어? 임진강 전투할 때 사진에 이게 52년도 5천 명하고 5만 명하고 붙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52년도고 1950년 8월에 1950년 8월이고 6.25 나고 나서 2년 이 두 달 후죠. 두 달 후에 북한군이 통영 마산 알죠? 네. 마산 알죠? 그 마산에서 부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 인민군 육군이 마산에서 부산으로 들어가서 부산 점령하면 끝나. 근데 그 통영에서 막은 분이 이분이야. 그래서 통영에서 인민군을 있는데 상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인민군이 자기 부대보다 10배나 많아. 자기 대대뿐이 안 되는데 대대장이어서 있다는 인민군 사단이야. 근데 통영을 상륙을 해가지고 그 사단을 깰 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몇 시간씩 했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윗입니다. 저들은 골리앗입니다. 저들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몇 시간 작전회의고 모두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반나절도 못 깨가지고 일개 대대로 600명으로 만 명을 깨부셨어. 만 명을 깨부셔가지고 통영을 점령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군 아주 미국 여종군 기자, 여자 기자, 미국 기자, 종군 기자, 마가렛 히긴스라는 종군 기자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원고를 보냈어. 그래서 제목이 뭐냐? 귀 한국 해를 잡는다. 한국. 그래서 그 여자 기자 입을 통해가지고 미국 신문에 한국 해병대는 귀신을 잡는다는 게 미국의 신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해병대는 뭐야?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된 거야. 근데 저 이제 김성은 중령,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강 전투할 때 대령대시고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 중장 제대하셨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5.16 갈 때 이제 좀 도와주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 월남장 할 때 국방부 장관 했어요. 저분이 돌아가실 때 그 신일교회 장로이셨는데 모든 재산을 다 내놨어. 그 원래 경상도 경상남도 촌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 촌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농토 이런 게 있잖아. 그것까지 다 내놨어. 그것까지 다 내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일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졌어.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뭐야? 우리나라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해줘서 안 해줘서 아까 백두산아 하나님이 해주셔서 안 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막아준 거야. 부산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낙동강 전투에는 백선엽 장군이 막았는데 다구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도 뭐야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저기 개신교 엄청나게 잘 믿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차명진 장군은 저 유격대 조직을 해가지고 그 51년도 초에 유격대 조직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금강산 넘어 들어갔어. 금강산 알죠? 예. 금강산 넘어 원산 쪽으로 들어가지고 인민군 유격대 총사령부를 급습했어. 와. 어? 600명 데리고 들어가지고 인민군 유격 총사령부를 급습을 해가지고 인민군 총유격사령관 기름팔 중장을 생포했어. 참모장 강치성 대좌도 생포하고. 그 기름팔이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당 제2비서야. 노동당 제2비서는 높아 안 높아? 높아요. 인민군 총유격사령관이고 그걸 생포를 했다고 기름팔 중장을. 어? 근데 최명진 장군도 뭐야? 엄청나게 독실한 신자야. 순복군 장군. 어? 얘가 우리나라의 유격대 그런 아주 그냥 획기적인 전사들이 있는데 그게 다 누가 개입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은 뭐야? 빨갱이가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죠. 1966년도, 65년도, 66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1966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죠. 월남전 한창 할 때, 베트남전 할 때 한국군 국방부 장관도 개신교 신장. 아까 김성훈 장군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까지 전부 다 뭐야? 다 개신교 신장. 그러니까 뭐야? 한국 수뇌부가 전부 다 개신교 신자인데 지금도 한국군의 장군들의 50%가 개신교 신자. 한국군 장교에 지금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도 안 돼. 근데 장군들은 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국군은 뭐해? 하나님의 군대야. 김일성이가 아무리 원폭을 만들고 육각을 떨어도 안 돼. 하나님이 그 원폭소를 김일성, 김정은이한테 돌고 돌아가게. 아멘. 네. 김정은이가 원폭소지? 그럼 하나님이 흑불고 치고 평양으로 날아가. 아멘. 네. 남쪽으로 쏘잖아. 하나님이 흑불고 가? 저기 원폭이? 미사일이? 도로 평양으로 가. 그래서 누구 죽어? 김정은이 죽어. 내가 우리가 원폭에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다 해. 그러니까 누구처럼? 김성은 장군처럼 뭐만 하면 돼?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이게 아까 그 백두산업입니다. 이 백두산업 할 때 이때 장교로 목숨을 걸고 싸맸던 분의 아들이 최재형 씨야. 최재형 씨 알죠? 감성원원장 하시는 분, 문재인한테 대드신 분. 문재인이한테 대드신 분 있잖아. 감사원장 하면서. 그래서 감사원장 고만뒀잖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잖아. 최재형 씨. 최재형. 그분의 아버지가 여기 그때 주미했었어. 주미 백두산업에. 그래서 그때 나왔잖아. 그 옛날 해군복 입고 나왔잖아. 대령계급장 달고 나와가지고 문재인이 빨갱이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켰다. 너 문재인이 뭐 했냐 이런 거 같잖아. 자, 백두산암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네. 자, 이게 지금 이 손정도 목사님이 국립군 중원회입니다. 어? 이 둘째 아들은 어디 있어? 평양에 있어. 손은태. 손원태 씨, 손원일 제독의 친동생, 찬아, 손원태 선생. 손원태 선생이 김일성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야. 2년 차이야. 김일성은 1912년생이고 이 양반은 1914년생이야. 옛날에 두 살 차이는 아주 친구야. 이 손원태 선생하고 나는 미국도 골프도 같이 쳤었어. 미국에 살아서 미국의 의사로. 미국의 의사로 살았는데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 살았어요. 거기서 골프도 다 같이 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그 1980년도에 그 김일성 초청으로 북한을 갔어. 미국에서 북한을 갔어. 북한을 가가지고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고 온 거야. 근데 와서 이제 우리나 골프 중에서 얘기하는데 김일성이가 자기 건물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마중을 했어요. 권태야 이게 얼마 만이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면 지금 나이가 없다. 너 원하는 게 뭐냐?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 너 원하는 거. 그래서 그 김정일이를 부르더래. 이분 다 우리가 다 들은 얘기죠. 김정일이를 불러서 김정일을 보고 야 손선생은 나하고
그 아버지로 모셔야 돼.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매년 평양으로 모셔서 생일잔치 해드려라. 그래서 이 양반이 매년 가서 생일잔치 했어요. 생일잔치 했는데 소문이 미국에서 이상하게 나. 뭐 김일성이가 스위스에다가 뭐 고급 별장을 사줬다는 등 뭐 돈을 몇백만 불을 줬다는 등 뭐 어쩌더니 말이 이상해져. 이 영감님이 어? 말이 아 이게 손원일 제독의 친동생 아니야? 아버지가 손동도 목사고 그 반공주의자였을 거 아니야? 어 근데 북한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뭐 남쪽에서 북한을 먼저 침략을 했다는 등 이딴 소리 비슷하게 하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손종도 목사님 아들 손원일 제독의 동생이지만 북한에 가서 빨갱이들 만나면 뭐야?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때 80 넘었는데도. 근데 이제 그 다음 난 한국에 돌아왔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온 줄 알아서 얼마 있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민들이 이제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야? 그 교민들 중에 이제 제 지도 교수님도 계셨어. 근데 그 교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그 교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손호태 씨가 딱 사망을 했는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왔대.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외교관들 여러 명 데리고 왔대. 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라는 데는 중소 도시야. 뉴욕에서 어, 미국 아주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 4일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 타고 유엔 주재 누구 대사? 북한 대사. 높아 높아. 최고 높죠. 미국 대사랑 마찬가지. 이용호급이지. 와가지고 교민 선생님들 우리 손호태 선생님은 공화국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인공기 딱 간에다가 덮고 인공기 딱 달고 그러고 그 북한 집으로 장례를 딱 치른 다음에 시체 가져간 거예요. 진짜 가져가가지고 평양 열사로에 묻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님은 이 국립현 중원에 있고 차남은 어디 있어요? 평양 지역에 대성산에. 그러니까 이 손원태 씨가 북한의 김일성 초청을 받았을 때 안 갔어야 돼. 갔어야 돼, 안 갔어야 돼. 안 갔어야 돼. 안 갔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북한을 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북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야. 어?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기 전에는 북한 이 빨갱이는 전도도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어떻게 돼? 이분 예수 믿는 분이야. 이분 예수 믿는 분이야. 아니 아버지하고 형이 믿는데 안 믿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나라가 절대로 빨갱이가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 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염려하시고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찬송가 부르시면 돼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날려도 얼로 돌아간다? 그 폭탄은 원폭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간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